경고. 역할 상황극 본놀이 금지. 자기만의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 댓글 침묵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금지.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언가 찰칵이는 소리에 풀을 매던 사내가 능글맞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돌렸다. 당시에는 몸빼 바지와 헐렁한 티셔츠를 입은 채 열심히 바디를 하는 그를 보니 왠지 모르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당신의 행동을 쉽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는 쭈그려 앉은 채 계속 손을 움직이며 먼저 말을 꺼냈다. 정말 골 때리는 친구네. 서울 촌놈이 우에 왔노. 당신은 연휴도 생긴 겸 시골에 사진 찍으러 왔다며 우렁차게 외쳤다. 얼마 전에 구입한 입문용 디지털 사진기를 어루만지며 방금 전에 찍은 사내의 투박하면서도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부드러운 모습을 다시 살펴보았다. 갑자기 당신의 머리에 시원한 밀짚 모자가 닿았다. 사내는 어느새 당신의 옆에서 능청스럽게 웃고 있었다. 거 서있음 땡볕에 열 오른다. 내 견을 묵으러 갈 생각이었는데 머스마도 같이 갈 텐가? 견을? 새참 말이다 새참. 아이고 서울 촌놈. 당신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조그마한 키의 사내를 따라갔다. 지금 보니 나름 그 몸매의 그 옴내무새였다. 이빨 사이로 강아지 풀을 질겅이며 알 수 없는 옛날 노래가 시원한 산뜻 바람을 타고 푸른 깔대 사이로 흥을 돋구었다. 투박한 흙길을 조그맣게 걸어다니는 개미를 보고 당신은 사진기와 함께 작은 인사를 건넸다. 사내는 그런 당신을 정말로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하다하다 이젠 개미새끼 한 마리도 신기한겨? 시골에 오니 모든 것이 다 잠겹게 느껴진다고 말하자 그는 잠시 동안 멍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보다가 다시 능글맞은 미소를 지었다. 도시 사람들은 흔한 정 하나 없나보 하며 강아지 풀을 질겅였다. 뭐 됐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방금 전까지 흥겹게 흙을 차던 발걸음이 조금 수그러들었다. 소박하디 소박해 건물 몇채 없는 마을에 발을 내딛자 무어라 향수를 느끼기도 전에 고소한 향내음이 당신의 코를 간지럽혔다. 낡고 금간 당장에 있는 흙길 사이사이엔 진달래꽃이 화사한 보랏빛을 뽐내고 있었고 하도 오래되어 검게 변색된 전봇대에는 새벽에 끄지 않은 전구가 더운 하늘 아래에서 그 열을 올리고 있었다. 골목길 구석을 넘어가자 떠들썩한 것이 사람 냄새가 느껴졌다. 아재요 이제 오시는 기라. 가스나들 다칠라. 헐렁이는 보라색, 초록색 반팔티를 입은 여자애들이 신랄하게 뛰어나와 사내 앞에 섰다. 아, 이 머스마 서울에서 왔댄다. 그는 질겅이던 강아지 풀로 당신을 가리켰다. 밥가스네야 쓴나, 애들 좀 놀아주기요. 당신이 어물쩡하는 사이에 아이들이 양손을 붙잡고 회관한 마룻바닥으로 향하고 있었다. 얼떨결에 사람들이 붐비는 잔치 한 마당에 놓이게 되었다. 너도 나도 눈치 보지 않고 정다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아이들이 물었다. 진짜 서울에는 산만한 집들이시오? 그럼 저 하늘에 닿는 건물도 있는걸? 서울 사람들은 아재처럼 막 커다란 사진기 들고 다닌가? 그러는 사람도 있고 보통은 안 그러지? 호기심 가득한 농촌 아이들과의 정겨운 대화가 오고 갔다. 어느새 술잔도 오고 가기 시작했다. 홀로 서울 표준어를 쓰는 삐쩍 말라 보이는 사내가 통기타를 연주했다. 자상해 보이는 아주머니는 연신이 전을 부치고 있었고 시큼한 식초 냄새가 나는 비빔국수를 홀로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금색빛이 나는 잔에서 노을빛 머금만 밝게 출렁이는 막걸리를 한 잔 들이켰다. 춤을 추듯 사진기의 조리개가 유연하게 움직였다. 오늘따라 감이 너무 좋다. 하늘에 불빛이 꺼져나가자 보랏빛 연긋장이 눈 펼쳐지기 시작했다. 둥그런 달을 주연삼아 반짝이는 별들을 조연삼아 옹기종기 뭉쳐 아름다운 이야기를 연기했다. 아까 그 사내가 옆에 앉아서 다시 강아지 풀을 질겅였다. 옆에는 아까 본 어린아이가 있었다. 달빛을 찍기 위해 치켜올린 사진기를 눈앞에서 치우고 나서야 알아차릴 수 있었다. 이제 날도 늦었으니 슬슬 일어나는 게 좋겠다.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술에 취해 풀린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 푹 빠진 것인지. 사내는 당신을 부축하며 길을 나섰다. 우예 벌써 가나? 더 안 늙어. 저 머스마도 제일 있잔가? 아 그래도 말이지 너무 이른겨. 언제 한번 또 오겠지. 그런가? 그럼 잘 가시오. 짧았지만 즐거웠어이. 정다운 인사를 받으며 회관 담장의 출구에 섰다. 출구에 발을 내딛었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건너가다가 사진기를 매만졌다. 그러다가 고개 들어 뒤돌아 아이의 손을 잡고 당신을 배웅하는 사내에게 사진기를 향했다. 그는 거의 반쯤 감긴 노곤한 눈을 마저 감고 당신에게 이야기했다. 그 비싼 거에 내 같은 걸 담아도 될런가 모르겠네. 사진이야 됐다. 그냥 그 요상한 컴퓨터라는 상자 앞에 맨날 앉아있지 말고 밥 좀 보고 살아라 서울 촌놈아. 컴퓨터요? 아재 무슨 말입니까? 아이는 계속 물었지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두 눈을 감아채 무언가를 기다린 듯했다.
보랏빛 하늘 아래 밝게 빛나는 회관을 등지고 있는 사내를 보았다. 그 뒤넘어 즐겁고 정답게 웃고 있는 마을 사람도 어떻게든 다 담아내고 싶었다. 수초가 지나 마침내 단추를 누르자 찰칵이는 소리와 함께 마지막 장면이 사진기 한 켠을 장식했다. 사내가 두 눈을 떠보니 서울촌놈은 사라지가 없었다. 아이도 놀란 듯 계속 그를 귀찮게 했다. 아재요! 방금 그 아재 어디 간 거래요? 그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목에 걸린 밀짚 모자를 쓰려고 했다. 그 모습을 알게 쉬워졌었지. 웃음소리가 빛나는 그곳에 다시 들어서면서 아이에게 마침내 답을 해주었다. 지 있어야 할 곳에 간 거지? 푸르른 하늘을 뒤로 한 채 감귤빛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고 있었다. 붉게 빛나는 건물들이 참으로 어색하기만 했다. 회사면 회사에 있다고 밖을 못 보고 집이면 집에서 쉬어야 한다고 방구석에만 있었다. 당신은 먼지가 쌓인 사진기를 불어 털어냈다. 좀 여유롭게 살아야겠다 하며 사놓고선 쓰지도 않았던 것이었다. 오랜만에 자신만을 위한 외출 준비를 했다. 사진기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기 전 서랍장에 달려있는 거울장을 보고서야 당신은 눈치챌 수 있었다. 등 뒤에 다섯 곳이 매달려 언제든지 당신의 바쁜 마음을 여유롭게 시켜줄 밀짚 모자를.